부동산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 수주가 부정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다광스 재건축의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스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전문가가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어서 많이 채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녕하세요. IB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 서울 등 유망 지역에서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맡아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여의도와 목동 등지에서 이러한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들의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태동기인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신탁 방식 재건축, 재건축 조합들의 사업 추진과 인허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런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지들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요? 이 신탁 방식 재건축은 뭐 기존에도 있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신탁 회사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뭐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동안도 있었던 제도임에도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점과 좀 맞물려서 좀 최근에 신탁 방식 재건축을 채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면 전문가들이 진행한다는 게 또 장점인데, 이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또 신탁 회사들도 많이 해본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좀 신탁회사의 뭐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이슈들이 있었고, 그 밖에도 뭐 시공사 선정 절차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불협화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KB부동산 신탁이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 사업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흥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이게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은 그동안 이제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탁 수수료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그 수수료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까지 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성과를 또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뭐 지표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좀 그 성공 사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오고, 또 조합원들도 자꾸 조합의 비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채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목동이라던가 뭐 여의도라던가 그리고 강남에 이제 그 최초로 서초동의 삼풍 아파트 뭐 이런 경우에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업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한양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신통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신통기획안이 그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공사들은 그럼 신통기획안을 기준으로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직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확정되어 있는 정비계획 안에 따라서 어떤 설계라던가 시공 조건을 내걸어야 맞다라고 해서 지금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미리미리 검토가 필요했었어야만 되는 건데, 이제 그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제 신탁회사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뭐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또 최근에 한국자산신탁의 영등포구 신기루성 2차 우창 아파트 그 논란도 있었죠. 이게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공사 선정 일반적인 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로 진행될 때는 사실 이게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기존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의견 수렴 없이 그 신탁회사에서 시공사, 그리고 대우건설이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밑으로 좀 계약을 했다, 이런 논란들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코람코 자산 신탁은 목동 7단지에 신탁방식 재건축 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조합에서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었죠? 이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뭐 이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없이 그냥 사업 시행자 바로 지정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주민을 대표할 만한 기구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일부 이제 주민의 대표성을 뭐 그 띄고 있는 어떤 뭐 단체, 임의단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임의단체들과 MOU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뭐 정식 그 절차를 거쳐서 뭐 주민들의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을 대표할 만한 기구가 딱 그 한 군데가 있었던 거는 아닌 거죠. 여러 이제 단체가 좀 난립을 하는 상황에서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단체와 이 그 여기 코람코 자산 신탁회사 여기서 이제 MOU를 체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MOU를 체결한 그 단체가 사실은 이제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서 이제 다른 또 임의단체, 뭐 주민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에서 또 이제 그 이의제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도 전에 신탁사를 선정한 뭐 이른바 예비신탁사 라고 불리는 편법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MOU 체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민을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부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어떤 MOU 체결을 해서 우선 협상자 지위가 있는 것처럼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신탁회사가 승인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기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하고 발생하던 문제점들이 조합과 신탁사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과연 신탁 방식 재건축이 자랑하던 장점이 희석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이 좀 빨리빨리 잘 될 거다, 절차상의 어떤 하자 없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초기 단계부터 사실 삐걱거리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성공 사례가 많지도 않고 또 신탁 수수료 부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탁회사를 통해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뭐 그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 객관적으로 좀 드러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그 좀 사업이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함에도 좀 절차상의 하자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면 이제 한 그 여러 단지들이 좀 포기를 하게 되는 네.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동산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 수주가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겠죠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이제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던 신탁 방식 재건축의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안 됐던 거는 이게 전문가가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어서 많이 채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곳들을 보면은 초기에 자금 조달도 이제 원하는 만큼 되기는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한번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그 사실 표준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동안은 좀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전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신탁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택이 많이 안 됐던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신탁 수수료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신탁사들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좀 뛰어들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뭐 자금 조달 조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경쟁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해 나가야만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